안녕하세요. 사막남 김경수입니다. 오늘은 모든 공무원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공직생활 하다가 보수, 복무, 징계 그리고 문서 작성과 인사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다섯 가지 규정과 지침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릴 얘기는요, 공직에 첫 발을 내딛는 새내기 공무원은 물론이고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어디에 물어야 할지 우왕좌왕하시는 공무원분들에게도 큰 도움 되실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사 문제든 수당 문제든 혹은 복무 문제든 징계 문제든 자신에게 닥친 문제는 결코 남이 나서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어설프게 하는 동료에게 묻는 것은요, 오판의 위험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보수, 복무, 징계 문제 혹은 문서 작성이나 인사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요, 먼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관련 규정과 예규를 확인하고 나서 헷갈리거나 미심쩍은 부분이 있을 때 그때 그 기관의 담당자나 동료와 상의하는 것이요,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공무원 보수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 속에는요, 공무원 봉급, 특별승진, 연봉, 각종 수당, 성과 상여금, 여비, 맞춤형 복지 등 공무원의 보수와 관련된 모든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규정도 법령이라서요, 내용이 조문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다소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요, 공무원의 봉급, 특별승진, 연봉, 각종 수당, 그리고 성과상여금, 여비, 맞춤형 복지 문제와 관련해서 업무 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요,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례를 담아서 규정이 바뀔 때마다 수시로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의 처리 지침을 책자로 발간하고요, 전제책으로도 제작해서 게재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각종 복무에 관한 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요, 공무원의 근무 기간과 복무 실태의 확인 점검, 그리고 공무원의 근무일, 공휴일, 근무 시간, 시간의 근무, 그리고 유연근무제, 비상근무, 출장, 휴가, 연가보상비의 지급, 병가, 공가, 그리고 각종 특별휴가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무원의 영리 업무 금지와 겸직 허가의 가능 여부, 그리고 심사 기준, 거기에 유튜브 채널 운영 같은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 방송 활동에 대한 표준 복무 지침까지 총망라돼서 그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규정도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사안별로 예시와 설명이 친절하게 곁들인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요, 전자책으로 제작해서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재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공직생활을 하다가 혹시 모를 징계 문제에 휘말릴 때요, 반드시 들여다봐야 할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과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입니다. 이 규정과 규칙에는요, 징계 혐의자에 대한 징계 절차, 그리고 징계 감경, 징계 가중처벌, 징계 면책 사유 등에 관한 이런 사항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 양정은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과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공무원이라면 임용돼서 퇴직할 때까지 평생 해야 할 일이 기한문과 각종 보고서 계획서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무원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기한문이나 보고서를 작성할 때 지켜야 하는 통일된 기본 원칙과 절차를 담은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입니다. 여러분, 공문서의 효력은 결재권자가 결재를 마쳤을 때일까요? 아니면 문서가 수신자에게 도착했을 때일까요? 이 규정에는요, 공문서의 작성의 일반 원칙, 문서의 기한, 등록, 결제, 접수 방법과요, 절차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우선해서 꼭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요, 공무원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사례까지 담아서 정리한 것이 행정안전부에서 출간한 행정업무 운영 편람입니다. 이 편람에는 인사이동이 있을 때 업무 분장과 업무의 인수인계, 그리고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절차까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이 있는데요. 이 규정에는요, 공무원의 임용, 발령, 그리고 인사기록의 작성, 관리 같은 공무원의 인사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 규정은 기관의 인사 업무 담당자가 알아야 할 내용일 테고요. 사실 공무원에게 더 중요한 것은요, 이 규정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지방공무원 인사실무라는 책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전직을 하고 싶다면 그 절차나 방법을 어디에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지방공무원 인사실무라는 이 책자 속에는요,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공무원의 임용부터요, 승진소요 최저연수, 특별승진, 근속승진, 전직의 요건과 제한, 정보제한 직무대리, 파견, 대우공무원, 인사교류, 근무성적 평정, 가산점의 종류, 감면평가, 그리고 교육훈련시간, 휴직, 고충처리, 출장과 외부강의 같은 복무, 그리고 공무원 징계에 대한 기준과 요건, 절차 등요, 공무원 인사에 관한 모든 정보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2021년도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이 전자책은 꼭 다운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이런 업무 편람 책자를 기관별로 업무 담당자에게 한 권씩 배포하던 시절에는요, 뭘 좀 알아보려면 인사팀이나 감사실 담당자에게 구걸하듯이 관련 내용을 물어봐야 했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전자문서시대 아니겠습니까? 인터넷 검색만으로도요, 관련 자료를 통째로 다운받아 볼 수 있는 참 편리한 세상입니다. 이 모든 자료는요, 국가법령정보센터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누구나 다운받아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공직생활 중에 혹시라도 보수문제, 문서 작성을 하다가 헷갈릴 때, 아니면 골치 아픈 복무나 인사 징계 문제에 맞닥뜨리거나 휘말렸을 때요, 이 다섯 가지 규정과 그 예규집을 잘 활용하셔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변 어디에 이렇게 알려주는 선배 있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괜찮으셨는지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동료분들께도 공유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30년 공직생활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과 정보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